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400억 템 세팅이며 스카니아 서버입니다. 현재는 템을 다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템을 다 구매할 예정이고, 일단은 이 고귀한 EPI 반지는 토드 하나 하고요. 실볼링은 새로 사기도 좀 그렇긴 하다. 그치? 요거는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해봤자 12% 해가지고 밖에 안 바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할 것 같긴 하다. 그러면 템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무기는 이제 파사본은 쓰신다고 하시니까 나머지로 맞춰주고, 이제 파사본은 다시 팔아서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앱솔을 쓰고 싶으시다고. 맞지요? 17성 레전더리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본 결과 무기는 한 100억대에 나머지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면 좀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리벤즈 가즈가 좀 그래. 21성대 이런 건가? 어허, 깔끔한 거 사는 게 참 좋을 텐데. 110억대 들어가야지 레전드리 유닉을 주는구나. 쌍레전드를 주는구나. 가이시 왜 다 5위하네? 쉽지 않은데. 비싼 거 같은데. 그나마 산다면은?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20% 참 찝찝하네. 3가 5입 해달라고요. 맞습니까? 3가 5입 한다고. 그래? 3가 5입을 선호하시는구나. 이게 왜 222억이야? 266억에 팔렸다고? 진짜? 그렇게 쳐준다. 23성이구나. 뭔가 했네. 나는 왜 266억이지 했어. 23성이었구나. 야. 40, 20, 9, 12, 9, 블럭까지 18성 120억까지 팔렸군요. 115억, 21성. 추업이 좋네. 이게 120억이었으면 아까 것도 살만한데? 나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아대가 좀 비싼 편이죠. 아시죠? 21성 정말 찝찝한데. 그치? 위대한 수우라서 120억이 팔린 건가요? 위대한 루시드라서 162억이 팔린 거겠죠? 이런 거는 왜 도대체 174억이라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위대한 수 얼마 하지도 않는데. 얼마냐? 10억밖에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싼 거지? 난 진짜 찝찝한 21성은 진짜 사기 싫은데. 나 찝찝한 거 안 좋아해가지고요. 21성 굉장히 찝찝하거든.
와, 차라리 쌍레전트리가 낫지 않나? 21성인가? 아, 자체적으로는 이게 더 많이 올라가네. 공격력 자체가 높다 보니까. 아, 근데 좀 그렇다. 파푸요. 노루 비쌀걸. 거의 200억, 200억대에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옵션 깔끔한 것 같다. 아, 이거 추업 좋다. 야, 이 추업에 다 붙었네. 아까 거랑 비슷하네. 이럴 거면 리벤지 가져서는 게 낫겠어요? 아, 나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100억에 팔았는데. 80몇억에 사가지고 100억에 팔았는데. 야, 이렇게 가즈가 이렇게 터질 줄 알았나. 풀메소가 터지면서 나도 터져버렸지. 어, 무기는 선택한다면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어, 나는 이거 샀을 것 같아. 좀 찝찝하긴 해. 어, 그거 말고는 기다려야 될 것 같네. 12% 사기엔 좀 그렇잖아, 그치? 차라리 살 거면 이걸 사지. 그치? 아, 여기에 보공만 달려 있었어도 나쁘지 않게 그냥 샀을 것 같아. 어, 나머지는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맞지요? 이거 말고 선택지 없어 보이죠. 이거는 공포 이탈 33%. 15성. 222요. 이거는. 최대 추억의 보보공의 공공럭이라서 비싼 것 같은데. 이거는 22성이라서 그냥 비싼 것 같은데. 요거 말고는 뭐 선택지가 없는 것 같고요. 파사부는 좋은 거 많던데. 파사부는 안 삽니까? 파사부 좋은 거 많던데. 파사부 진짜 많더라고. 야, 70억밖에 안 하네. 공공방에 공공이거든. 70억밖에 안 하네. 아, 싸네. 보방공. 방방보는 좀 그렇고. 아, 아, 공공 올스텟. 윗잠을 노려본다, 에. 80억짜리. 아, 공보보. 방보보. 방보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공보보 공공크. 아, 이것도 크리 괜찮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야, 이것도 괜찮다. 공공보에 럭공공이면은 그래도 괜찮지. 어, 와, 이것도 괜찮은데? 어, 아, 깔끔하네. 110억짜리. 보공공의 공공도. 어, 어, 보보방의 공공댐이네. 이것도 괜찮지. 사냥하기 베스트겠네. 야, 이것도 괜찮은데? 어, 이것도 깔끔하네. 보보공의 공공짜리. 야, 이것도 괜찮다. 어, 괜찮은데 다? 전체적으로? 먼트라면은 가격을 제외한다면 나는 이거 샀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이건 안 들고. 이거?
가격 면에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 럭이 좀 찝찝해하는 사람이면은 못 사겠죠. 저게 제일 괜찮네. 와 이거를 61억 주고 샀네. 왜 샀지? 아니 여기서 아 아니야 아니야 저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저런 도박한다 나쁘지 않지 나쁘지 괜찮아 보이나 뭐. 아 96억에 사서 아 96억에 사서 110억에 올려놓구나. 에이 잔인한 놈. 어 파사본은 괜찮은데 파사본은 안 사신다고. 오케이 오케이 파사본은 안 사신다고. 2주차 에이스트요? 88888 말이 잡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200억으로 갖고 있는 파사포 팔면은 어떻게 하면 비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적당한 거 산다면 해서. 아 먼사꾼 먼사꾼이 보기에는 스카니아에는 살 신발이 없습니다. 네네 야 이거 옵션 띄워져 있으면은 고민해봤을 것 같다. 21% 띄우는 게 쉬워야 말이지. 아 27%인데 추억이 너무 그렇다. 24% 아 여러분 좀 괜찮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 내가 파는 걸걸? 아 이거 아 AD가 세 줄이다. 아 얼만데요? 얼만데? 45? 어 이거 고민해볼만 하네. 나쁘지 않은데? 아 자기 쓰레기잖아. 안돼요. 아 자기 석작이잖아. 안돼 안돼 석작 안돼 석작 안된다. 석작이잖아. 너무 석작인데? 짝짝이 안돼 짝짝이 안돼 짝짝이 이자기 이자기 77에 49. 아예 한 작을 공작했고 한 작을 주원작을 했네. 말이 아크이노 하면 되는 거지. 아크이노하고 착하는데 돈 들자. 아 자기요 럭이 122가 들어갔으면 완작입니다. 간단하나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아, 구구류. 아, 비싼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고민해볼까? 이거 하나 정도? 나머지는 좀 하던데? 아니 근데 40억짜리 템을 사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한 25억짜리 사야 되거든. 40억짜리 저거 사면 안 되는데 40억짜리가 제일 괜찮았지? 어 맞아 맞아 이게 38억 5천이었거든. 애디 1.5소래. 차라리 이거 살 바에 이걸 사지?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 살만하긴 해.
살만하긴 한데. 그거 답이 없어요. 아니 모르겠다. 난 이거 아니면은 별로 다른 게 땡기지 않는데. 아 근데 템 세팅을 중요한 게 40억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30, 많이 봐야 한 30억으로 들어가야 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기 좀 그래, 그지? 이거 사기 좀 그렇지. 돈이 안 될 것 같고. 장갑은 레전드 껴줘야지. 장갑은 레전드 껴줘야지. 아, 40억 대부터 바로 들어가는구나. 장갑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장갑은 없어요. 장갑은 없고. 보통 아예 60에 매입백 맞추죠. 아, 장갑은 없고. 글러브, 슈즈, 케이프, 숄더, 아, 숄더. 아, 가격이 다 세다. 못 살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야, 요런 게 참 가성비긴 한. 아, 야, 비싸다. 이것도 너무 비싸다. 살 거 없다. 아이템 하나도 못 사겠는데. 아, 제가 예전에 팔던 견장이 있는데, 그거 진짜 싸게 팔았는데. 한 40억 정도 세거든? 내 거 레전더리 에디 두 줄이었는데. 40억에 팔았는데. 괜히 팔았어. 50억에 팔았나?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렇고, 살 거 없고. 아, 어쌔신 처츠 며칠 전에 괜찮은 거 있었는데. 제가 팔린다고 해가지고 바로 팔렸거든. 그거는 바로 팔릴 것 같았어. 아, 차마 내꺼 사라고 말 못하겠다. 이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5에 60초배 가인 6자리 25. 아, 이게 내꺼인데 내꺼는 좀 그래. 솔직히 양심 없으니까. 오, 자기 뭐야. 아, 75. 깜짝 놀랐네. 이게 제일 괜찮네. 5에 60자리에 15%에 AD 주절에 올테 3까지. 요거 괜찮다. 이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아래 거 샀을 것 같아. 돈 좀 더 줬을 것 같아. 상인은 살만하네. 상인 살만해. 이거 산다고 손해보진 않을 것 같아. 딱 그 정도 느낌. 비율을 어디다 갖다 대면 좋을까? 한 30억 정도의 값어치에 줘가 좋을 것 같은데. 럭 30%. 럭 24%. 이게 26억이지. 아까 게 이거보다 좋아요. 이 26억이지만. 레전드리 35. 호호. 이거 어떻습니까? 네네. 저 개인적으로 그냥 살만하다 생각하는데. 네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차마 제 거 사라고 말 못하겠으니까. 요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살만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제 거 안 좋아요. 25 괜찮지. 제 거 사지 마세요. 아, 먼치가 사겠습니다. 경쟁자의 물품 하나를 제거해줍니다. 좋습니다. 경쟁자, 아, 저게 좀 빡셌거든. 경쟁자 한 명 제거했으니까는 이제 먼치가 상위 티어로 올라갔군요. 좋습니다. 아, 저 경쟁자 좀 빡셌지. 저게 팔려야지 4개 팔릴 수 있는 순서의 기다림이 있었거든. 하나 처리해주고. 좋습니다. 아, 비싸다. 18성인가? 아예 그럼 생각해봤을 텐데 아쉽네. 우리가 아까 전에 25억 주고 산 가격이 약간 요런 느낌보다 더 싸거든? 그렇지. 25억이면 잘 샀어. 7에 40 주업에 완작되어 있고 에디가 한 줄. 아유, 아쉽다. 아쉬워. 그 에디 한 줄은 좀 그렇지. 저것도 좋은 거림식 크고. 45억은 안 될 것 같은데? 가위 3이라. 아, 21 부르구나. 아, 근데 AD 간 줄이라서. 바지는 와닿는 거 없다. 아, 와닿는 게 없어. 구매 충동이 일어나는 게 없네요. 그냥 뭐 살만하다? 요런 느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없어 없어. 바지는 안 될 것 같아 아직. 바지는 좀 기다리는 걸로 합시다. 바지는 안 될 것 같고. 어센신 본인을 4카 5앱 한다고요? 4카 5앱이면은 무기를 앱솔 같잖아. 아, 그럼 안 되잖아. 4카 5앱 한다고요? 3카 5앱 한다고 그랬지. 3카를 판다고. 모자는 기가 막힌 것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없네요. 없네. 작도 이상하고. 모자는 좋은 것들 많던데. 아우, 별로다. 비싼데? 비싸고 별론데? 안 될 것 같아요. 모자 아직 못 사겠다. 모자 아직 안 살, 못 살 것 같아. 야, 제게 내 섀도우가 끼고 있는 게 이거보다 좋을 텐데. 아, 이 정도는 하겠지. 이거보다 좋을 수도 있고. 2점 차이가 있긴 한데. 모자는 아직 안 되겠다. 메커 도미로? 메커 도미로 가야 되겠지? 아, 메커는 웬만하면 직접 하는 게 낫더라고. 취업 좋은 거 해가지고. 일단 한번 매물 있나 보고. 없으면은 작된 걸 좀 찾아보자. 매물부터 보고. 아, 이거 검색해야 안 되겠다. 검색하자. 이거 한 40에 한 4% 하면 되는데? 5에 35, 6에 32, 5에 35, 6에 42, 6에 35, 6에 42, 6에 49, 5에 55, 6에 49, 5에 35, 5에 35, 6에 44. 일단은 추업은 대강 요거 써야겠네. 6에 49, 5에 매트 있지 않았나? 아, 이거구나. 추업은 6에 49짜리 산다고 치고, 그치? 요거 사고.
그러면은 자기 되어 있는 걸 한번 봐볼까? 카운목이요. 아, 저 카운목 안 좋아하는 건데. 어, 아, 카운목에 가위자르기가 좀 그래. 아, 근데 카운목 은근히 잘 팔리더라. 아, 네네. 잘 봐. 아니, 이런 게 나 진짜 가격이 이해가 안 된다.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만들었지. 이거 만드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오히려 더 비싸네.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는 직작이 낫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지. 9%밖에 안 뛰어서 이런데 말이지. 어제게 비싸요. 야, 이게 5억이나 한다고? 아, 진짜 비싸다. 아, 이렇게 많이 쳐줘? 이게 2억 5천이야. 와, 엄청 비싸네. 무진장 비싸네. 우리가 딱 만들 정도가 이거보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3억에 팔렸잖아. 3억 2천에. 그럼 우리가 만들어도 3억 2천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거의 이득 보고 팔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저 메커네이터 사올게요. 메커네이터는 참 꿈에 팔면 좋아. 6에 48 맞죠? 어, 요거 사는 거지. 아, 6에 49짜리. 그렇지, 그렇지. 공작도 돼 있다고. 가격 저렴하고 나쁘지 않고. 아, 이거는 토드를 할 겁니다. 에디 두 줄 토드를 할 것인가 한 줄 토드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격 보고요. 할만하다 싶으면 한번 투자해보고,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때려치고. 아시죠? 오케이. 110줄 펜턴트. 일단은 1억 정도? 9억 정도 하는군요. 1억 정도. 아, 1.5줄짜리가 2억인데 차라리 1억 주고 한 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팔 때 가위 잘라야지. 그래서 만들 순 없지. 어디 토드가 날 것 같습니까? 그냥 한 줄이 날 것 같은데 나는? 어때요? 1억 주고 한 줄짜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줄짜리는 없네. 아우, 있다. 2.5줄짜리 22억. 22억인데 1점 한 줄짜리가 낫지. 어, 1억 주고. 아니면 이건 어때요? 12%의 공시분 어때? 네네. 1억 8천이긴 한데 별론가? 마음은 이것도 고민해볼만 할 것 같은데. 12%의 공식이거든요. 12%의 공식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론가? 나는 12%의 공식이 더 땡겨가지고 개인적으로. 1억 정도 져줘야 되거든요. 별론가? 올릴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냥 선택 차이인 것 같아. 그냥 한 줄 쓸 거네요.
12% 쓸 거냐네. 이거밖에 없다. 이걸로 가자. 나중에 유니크 갈 수도 있지. 아 근데 안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걸로 갑시다. 무난한 걸로 갈게요. 뭐야 돼요? 애들 강인해서 공10짜리 나오면 난리 나는 거고 아직 아쉽고. 아 자리가 되게 없네. 아 이 방어를 뚫었구나. 아 붙었네. 아 이 하나 사야 되겠다. 메이플 하면서 과자 먹으면 되죠 얘는. 아콩이 나눠 던집시다. 아 좋습니다. 아 공이 붙었네요. 제일 잘 붙었단 얘기지. 그렇게 됐고 자 이제 아이템 나머지를 응축이 아쿠아틱을 사야 되나? 응축이 아쿠아틱 아니 우투가르트를 왜 썼냐? 아니 차라리 요거 말고 좋은 걸 쓰지. 아까운데요. 우투가르트 말고 좋은 거 많은데 왜 저거 썼어? 차라리 무기 그거 있거든요. 아니 왜 저거 썼냐? 140제 공격력 높은 거 많은데 아 100 정도 공격한다고 뭐? 80. 아니 우투가르트 얼마나 좋습니까? 공격력 26짜리 올스텐 6% 이런 거 쓰지. 이것도 싼데. 어 이건 좀 비싸다. 아데가 좀 비싸네. 어 좋은 거 많습니다. 어쨌든 좋은 거 많은데 아쉽네요. 아 어쨌든 뭐 그렇게 죽을 만큼 차이 안 나긴 하지. 아 근데 도미가 엄청 비싼데. 어 뭐 맞춰야 되지? 아 응축이부터 맞춘다 그랬구나. 응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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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을 검색했구나.
없다. 럭스홉이 없다. 야, 비싸다. 5개 36인데 너무 비싸네. 럭스홉이 없는데? 어떡하냐? 럭스홉이 없어. 와, 럭스홉이 아예 없네. 럭스홉이 없어. 4236. 아니야, 도미는 완작 살 건데. 네네. 아, 응숙이 도도할 기회 없는데요. 제일 큰 일이네. 응숙이 살 게 없다. 5236 이런 거 쓸 순 없잖아. 아, 그냥 지금 끼고 있는 거 대강 쓰고 나중에 할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응축이 토도할 게 없다. 만들만한 게 없어. 6개 27. 5에 36. 응축이 없어요. 6에 30. 7,000만 원 주고 사기 좀 그렇잖아. 되어 있는 게 있을라나. 되어 있는 것도 비싸가지고. 얼마야? 1억 6천? 좀 추억 좋은 거에다 좀 달라놓지. 666 3.9 4억? 666 4억이라 4억 있죠.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잠깐만. 얼마야? 토도가 3억이야? 아, 그래도 4억은 안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추억이 너무 나고. 3억이다. 아, 좀 그렇다. 사기, 솔직히. 아, 추억이 없어요. 뭐 만들고 싶은데도 추억이 없어가지고 좀 건들 수가 없네. 와, 이런 거 팔리니까는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겠지. 팔리니까. 아, 안 팔리네. 아, 안 팔리는 아이템이었군요. 아, 이거는 살 게 없어. 응축이가 살 게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중에 추억 봐야 될 것 같고. 어, 아이템 끼던 거 버리면 복구 안 해줘요. 저도 아이템 상점에 팔았는데 복구 안 해줬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대?
아 이것도 살 게 없네. 살 게 없다. 아 이것도 살 게 없어.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살 게 없네. 이게 사람들이 다 6% 띄워가지고 애전 발라서 파는 것 같거든. 좀 비벼보고 살만한 것도 없네. 없지. 없는 것 같아. 아, 없어, 없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해야 되겠다, 그치? 검색했어. 두루두루두 두루두루두루두 아, 아, 8천만 원이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8천만 원짜리. 이거밖에 없어. 살 거면 이거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대강 껴야지 뭐. 8천만 원짜리밖에 없다. 아니면은 3천만 원 아끼는 것보다 8천만 원 투자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비싸다. 8천만원. 아 5에 45 3천만원. 아, 일단 나중에 살까 그러면 좀 그런가? 그래. 아 캐릭 추천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일단 바꾸는게 별로 의미 없을 거 같고. 하이 없었지, 모자 없었지. 뭉치기 아쿠아트 살 거 없었고, 메이커 낄 거고, 반지. 반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9%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 더 사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좋은 의견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아니지 아니지. 할 거면 차라리 이거를 고 EP에 넘기고 EPR 실블링을 사는 게 낫지. 그렇게 할까? 그냥 이걸 고 EPR로 넘길까? 왜 뭐였어? 억당 5천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진짜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 공이 쫙 발린 것 쪽에 싼 것들이 좀 있어. 저건 토도용으로 쓰고. 오, 064개. 04164? 04164. 어허. 작도 남았거든. 요것도 나, 아, 대기 날라갔구나, 대신에. 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아니, 얼마인지 얘기해줬잖아. 미치겠네. 아, 살만한 게 별로 안 보이네. 아,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거. 어, 요거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12%의 공실짜리 럭시로 이거 괜찮은 거예요. 가격이 1원에 2,500이면 참 괜찮은 거예요. 요거 400.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요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아, 가격이 비슷하네. 요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난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아보여. 그치?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작한다고 쳐도. 이건 작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게 더 나을 것 같아. 벌어줘. 제일 괜찮아 보이네. 아주 고미가 담기는 아이템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68889 올리잖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드를 열었더니 공 30이 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괜찮아. 이게 제일 좋아 보여. 아,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됐어. 됐고. 불렀어. 토도. 끼고 있는 거를요. 그냥 2패로 넘기자. 이거 어떡할까.
토드 에디 안 만듭니까? 그냥 넘길까? 9%로? 투자하기 아깝습니까? 일단은 토드를 하고요.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게 가죠. 이거는 일단 하고 나중에 생각해. 그때 다시 사고 또 해도 되니까. 본주님이 알아갔다면 이 다음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돼있다. 망치 50% 해. 성공했지요? 좋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다시 작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요거 쓰고. 우리가 검색 안 해본 게 도미하고 마이스터링인가요? 그것만 검색해본 끝인가요? 벨트하고. 도미 벨트. 오케이. 일단은 가토스 벤츠 하나 사주고. 도미는 가격이 좀 되지. 도미는 좀 작정해야 돼. 도미가 좀 가격이 나가요. 과외 4회만 아니면은. 자기 이상하구나. 그러네. 저런 못 사지. 고민해 봤는데. 자기 이상은 못 사지. 아니, 메거네이터는 진짜 비싸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쉽게 건들 수 없어. 야, 요런 게 40원이니까. 차라리 요런 거 사지. 996짜리, 40억짜리. 요거 살 바에.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도미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미는 아직 안 될 것 같다. 하드예요, 하드예. 이 하드예요. 이 단계에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네. 이 도미 안 되겠겠는데요. 도미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마이스터리. 마이스터링도 비싸. 마이스터링도 비싸지. 마이스터링도 함부로 못 만들지. 25억이면은 얘도 못 사겠다. 아마 이런 거 살려면 한 20억대 배치되어 있어요, 살 거. 그죠. 966짜리 20억이지. 21억. 966에 010짜리. 24에 공격력에. 공격력에 AD까지 있다. 966에 AD까지 있어야지 사가는데. AD도 없잖아. AD 있네. 25억짜리. 자기 05에 럭이 7 올랐네. 05에 럭 7. 그렇군요. 자, 이게 낫지. 그치? 안 될 것 같은데. 가격은 저것보다 이게 더 저렴하긴 한데. 43억. 28억, 18성. 차라리 이런 게 더 낫겠다.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은, 요런 것들은 그거거든. 다시 팔아도 손에 잘 안 먹거든요. 차라리 살 거면은 레전더리를 사는 게지. 어허. 먼치라면은 난 이거보다 이거 샀을 것 같아. 31억짜리. 잠깐만, 31억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사자.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이액도 낄 겸 데미지도 올릴 겸 겸사겸사 나중에 팔 때 손해도 안 볼 겸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팔린 것 좀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 오히려 나쁘지 않아 보이지. 다시 팔 때도 손에 거의 없을 것 같고. 오, 아익 인트 인트 35. 요런 거 괜찮지. 물론 수공이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요런 거 괜찮아. 팔 때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아예 60에 매입팩 맞출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이런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수공만 볼 거면은 그냥 돈 주고 더 좋은 거 사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라면은 그냥 이거 샀을 것 같아 나는. 괜찮아 뭐. 작도 이 정도면은 그냥 양호하지. 공격력 4에 공격력 5에다가 럭 4 올린 거 요거 사자. 이거는 사도 나중에 손해보고 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애도 본전치기는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걸로 갈까? 30억짜리 아액도 맞출 겸 겸사겸사 에디까지. 나쁘지 않아. 팔 때도 나쁘지 않아. 올마이티링은 안돼. 올마이티는 개 비싸요. 얘랑 비슷해. 올마이티링도 비싸. 얘는 26억에 패치되기 때문에 말이야. 마이스터링은 17성이라도 달려있고 31억이지 안돼 안돼.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 이 템세팅 벌써 1시간 반 했습니까? 1시간 정도 했겠다. 마이스터링 사고 우리 실블링 껴주실 거고 이벤트 반지 하나 끼기로 했지요. 그리고 이거 실버블라스 끼고 메커 끼고 끝인 것 같은데? 아, 알테어 벨트. 아, 알테어 사 리카운 벨트 아닙니다. 리카온 벨트 아니 본주님에게 스타포스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네네. 14억짜리 아 그래도 한 20억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살 게 없다 근데. 에이 40억? 이거 산다면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없구나. 벨트도 못 사겠는데? 아, 5에 40초를 더 높게 쳐줬구나. 19억. 아, 28억. 40억. 38억. 40억. 오, 요거 괜찮다. 벨튼 기다려야겠다. 안 될 것 같은데. 벨튼은 기다려야겠어. 그래야겠어. 벨튼은 이거밖에 없어. 5에 16짜리 이거밖에 없겠다. 요거보단 이게 낫지. 기다려야겠네. 아, 위라인이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0억짜리? 40억짜리라. 40억짜리가 나는 괜찮은 것 같다. 문제가 있나, 40억짜리? 04에 럭삼 올랐고, 21퍼에 에디 한 줄짜리. 차라리 살 거면 이걸 사는 게 낫지. 추억이 좀 아쉽긴 한데, 살 거면 차라리 이런 거 사야 될 텐데. 안 될 것 같아. 끝인데 이제 끝인 것 같아. 템 맞출 게 없어. 그지? 맞지요? 다 내가 검색해봤지? 이거 뭐냐? 뭐로 한 건가? 아, 페어리 마크 그거구나. 뭐로 한 줄 알았어. 나 그건 줄 알았어. 한 이틀 뒤에 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템세팅 마치고